혹시 위주의 식습관에서 탈피, 채소 위주의 저염식 식단으로 소식하기. 이제 옛날과 같이 그렇게 음식 안 먹고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짜고 맵고 하는 거 안 먹어요. 대견하죠. 혼자 의욕이 대단하지 뭐. 그냥 하시려고 하는 의욕. 꾸준히 운동하기.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정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. 또 하나, 바깥 활동 전엔 반드시 몸의 온도를 미리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병이 걸려도, 걸리기 전에도 조심하고 검사도 하고 약도 먹고 규칙생활하고 그러면 뭐 병이 날 리가 없죠. 윤 박사가 제안하는 뇌심혈관 질환 관리법. 규칙적인 생활과 정기 검진하기 참 쉽죠. 박사님의 건강관리법 아직 끝이 아닙니다. 이제 그만하고 가세요. 그러니까. 방해된다요? 오늘은 네. 뭐 잘 시간 됐으니까. 아~ 네.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니까. 가세요. 네. 하루 7시간 이상 숙면하기. 저녁 9시쯤엔 반드시 주무신다고 하는데요. 겨울철 불청객, 뇌심혈관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법. 꾸준한 검사와 생활 속 예방 습관으로 건강한 겨울 나시기 바랍니다. 딱 정해진 시간만 되면 커다란 괴물체가 나타난다는 마을. 분무. 분무요? 간다. 스태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. 그래. 아, 지금 이동인가?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아니, 도대체 뭐가 나타났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요? 같은 곳을? 해질녘 잠시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가 사라진다는 의문의 괴물체를 나우에서 지금 취재했습니다. 괴물체의 정체를 풀기 위해 달려간 곳은 제철 맞은 철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금강호 주변. 역시나 소문 듣고 달려온 사람들로 만원 세례인데요. 어떻게 오셨어요? 새 보러 왔습니다. 새. 지금 청동오리가 그 수컷이 이거 녹색을 띠고 있는데 정말 너무 이뻐요. 괴물체의 단서는 혹시 청동오리? 그래서 포수까지 등장한 걸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오. 예. 네. 이거 뭐예요? 아, 망원경입니다. 새가. 네. 네, 총에 탈을 쓴 망원경입니다. 지금 이제 겨울 철새들 한번 제대로 찍어보려고 네, 준비해왔습니다. 이 망원경으로 새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 했더니 아, 지금 이건 휴대폰 아닌가요? 네, 휴대폰 맞습니다. 휴대폰입니다. 네, 제가 직접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아답터를 만들었습니다. 간단하게 붙이신 거예요? 네, 본드로 붙여가지고요. 네, 만들었습니다. 이 새를 찍기 위해서? 예, 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. 이렇게 네, 스마트폰과 망원경이 만나. 진짜 보이죠? 네. 근데 청동오리가 괴물체라고 하기엔 좀 터무니없어 보이고요. 이 오리들을 의심하기에도 얘네들 이제 날개짓을 시작해서 일단 탈락이고 예. 이 거위도요, 좀 특이하게 생긴 것 같긴 한데 좀 무리수인 것 같죠? 네. 앙증맞은 깜짝 도요의 흰 죽지새까지 괴물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앙증맞은 것들 뿐인데요. 정말 그놈이 와야 되는데 정말 지금 그게 안 오고 있어요. 이게 싹 올라가면서 하늘이 그냥 까맣거든요. 소리도 웅 소리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올라갑니다. 가창오리라고요. 정말 멋있는 게 있거든요. 영화 같은 아니 다른데 다큐멘터리 보면은 수만 마리 한꺼번에 쫙 움직이잖아요. 그게 없어요 지금. 때마침 그때 괴물체가 나타나는 소식에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. 어디 가시는 거예요? 아 지금 저희 군무 시작했어요. 네? 군무. 십자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십자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십자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안내 방송까지. 아, 지금 빨리 같이 가시죠. 그래. 아 지금 이동인가요? 예 그렇습니다. 예. 드디어 나타났답니다. 1년 중 가을 지나 겨울이 되는 딱 이맘때 하루 중 저녁에서 밤이 되는 지금 이 찰나의 사이 신출귀물 나타나 하늘을 뒤덮는다는 의문의 괴물체. 긴장되는 순간. 맨만 말이야 왔어요 맨만 말. 풀이 지금 날고 있습니다. 예. 잡았나요? 왔나봐요. 예. 멀리서? 아 이제 군무를 하네요. 네, 드디어 미스터리 속 괴물체가 모습을 드러냈나 봅니다. 어디선가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 한 마리가 수백, 수천, 수만 마리로 늘어나 해질녘 키면 금강호 주변을 힘차게 날아다닌다고 하는데요. 지금 뜨다가 다시 또 앉았어요? 네, 새들이 가창오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무를 하고
먹이터로 가기 전에 어찌 보면 이제 몸풀기 정도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몸 뭉친 근육을 좀 푸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그 이제 뜨는 건 시간 문제인가요? 그렇죠. 저런 동작이 있으고 나면 한 10분에서 20분 내로.